안녕하세요, 뚜다툼입니다. 자, 오늘은 헥사 드론, 즉 육면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이 육면체는 요 부분을 잡고, 그리고 여기를 불면 잘 돌아가고,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요 선에 따라서 이렇게 접어서 납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. 처음에 요 꼭지점이 요 점에 오도록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 피고 여기도 똑같이 요 꼭지점이 요 위에 있는 요 점에 오도록 다시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 상태로 피고 돌리고 이번에는 요 변에 오도록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 핀 다음에, 자, 그리고 이 상태로 요 가운데 요 점을 이렇게 둘러주세요. 자, 그리고 이 상태로 요 부분을 이렇게 모아서 이런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주세요. 자, 그리고 이 상태로 다시 이렇게 피고, 다 피지는 말고 이 상태로 피고 요 꼭지점이 요 가운데 점에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원래 상태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, 그러면 이제 가운데 선이 없는 삼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부분 말고 뒤집어서 요 깨끗한 요 부분에서 시작할 겁니다. 자, 여기서 요 꼭지점이 요 점에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번에는 요 꼭지점이 요 점에 오도록 이렇게 밑으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 피고 이번에는 요 변이 요 선에 오도록, 자, 요 변이 요 선에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, 요 변이 요 선에 오도록 이렇게 접었습니다. 자, 이제 여기까지 접었다면 뒤집고 이번에는 요 꼭지점이 요 위에 있는 요 점에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아까와 똑같이 요 꼭지점이 요 밑에 있는 요 꼭지점에 오도록 이렇게 접고, 그리고 다시 피고 돌리고 요 변에 오도록 이렇게 앞으로 접어주세요. 자, 다시 보여주겠습니다. 요 변에 오도록 이렇게 앞으로 접은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 상태로 요 꼭지점이 요 점에 오도록 접을 건데 요 위로 접지 않고 요 안으로 이렇게 접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잠깐 피고 요 꼭지점이 요 점에 이렇게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
그리고 최대한 납작하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피고, 그리고 요 부분을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,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들어서 요 부분을 이렇게 펼쳐주세요. 자, 다시 보여주겠습니다. 자, 이 상태로 이렇게 들어서 이런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, 그리고 요 부분을 이렇게 열어서 요 선을 이제 안으로 접어 있으니까 밖으로 접도록 밖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, 원래는 이 상태였는데 요 부분을 이렇게 요 선에 따라서 이렇게 밖으로 접어서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. 자, 그리고 요 반대쪽도 똑같이 요 선에 따라서 요 부분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, 그리고 요 끝이 최대한 뾰족히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세요. 자, 이제 여기까지 접었다면 이제 요 부분이 요 포켓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요 부분이 요 포켓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끝까지 넣어주세요. 그리고 요 선에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접어주세요. 자, 그리고 이제 요 선에 따라서 이렇게 닫아주세요. 자, 그리고 이 상태로 뒤집고 이번에는 요 점에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번에는 요 선에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번에는 요 꼭지점이, 그러니까 요 부분이 요 포켓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넣어주세요. 자,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입체로 만드는 방법은 이 부분에 이렇게 입으로 불어도 되는데, 근데 이걸 좀 오래 사용하고 싶으면 이 부분에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피고 누르면서 점점 이렇게 입체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. 자, 그러면 이제 입체가 됐습니다. 그리고 다시 납작하게 만들고 싶으면 요 선에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면 다시 납작하게 됩니다.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고, 자, 그러면 이제 다시 입체로 돌아왔습니다. 자, 그리고 한 가지 더, 여기를 잡고 요 부분을 이렇게 입으로 불면 이게 이렇게 돌아갑니다. 자, 어때요?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롭고 재미있는 종이접기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